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서 온 장정진입니다. 약 3년 전에 이곳에 봉사자로 온 이후로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때는 따뜻한 4월 봄날에 왔는데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10월인데요. 저는 오기 전부터 이 설악의 아름다운 단풍을 볼 거를 생각하니까 여기 오기 전부터 그냥 이미 설악의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설악의 단풍을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나면 한번 꼭 가볼 예정입니다. 현재 가남 8년차를 보내고 있고요. 저는 참가자로 총 4번을 왔습니다. 4번을 와가지고 올 때마다 그 선배님들의 회복하신 선배님들의 그 회복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도 저 자리에 꼭 설 수 있을까, 꼭 서야 되겠다 하는 굳은 각오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병원 치료의 후유증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투병 초기에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같이 정말로 그때는 뉴스타트 하기 전이라 죽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박사님 강의를 듣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강의 속에는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9박 10일 동안 박사님 강의 정말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꼭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 간단한 그 병력 소개와 함께 제가 어떻게 투병 생활을 했는지 그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했던 그런 일들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간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B형 간염을 알았는데요. 옛날 80년대 초에 의료보험이 생기고 직장 그 다닌 사람들 그 신체 검사가 생겼죠. 처음 그럴 때 발견이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간염하면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관리를 전혀 안 했죠. 똑같은 정상인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야근하고 똑같이 밤을 새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간 수치가 뭐 한 500, 60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병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 500, 600까지 올라간 그런 간 수치가 올라간 그런 횟수가 1년에 꼭 한 두세 번씩 그렇게 꼭 입원을 했어요. 한 보름씩 입원했다가 간 수치가 떨어지면 또 퇴원하고 또 일상에 복귀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승용차 운전할 힘이 없어요. 그 증세가 오면요.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듭니다.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기 힘들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숙직실에서 한낮에를 보낼 때도 있었고 승용차 운전을 못하고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끌고 어떻게 그래도 30여 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버텨냈는지 꿈만 같고 옆에 동료들이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처음 10여 년은 관리도 안 했고 나머지 한 20여 년은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는 이제 좀 간염에 대해서 눈을 뜰 때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다니면서 6개월마다 체크를 했어요. 혈액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도
2012년 9월 초에 정기적인 그 간 건강 체크 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간암 3기 말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너무 크고 간 문맥에 위치해서 가지고 수술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달라고 졸랐는데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암에 걸리면은 수술을 해야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지금 살아있어요. 수술도 안 하고. 7년 지나고 지금 8년째 암 이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그 암 진단을 받고 그 시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큰 아픔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하기까지 약 20일간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아는 사람 없으면 한 달 정도 그렇게 걸리잖아요. 입원하려면. 20일 정도 집에서 지냈는데 그때 88세 된 노모께서 어떻게 눈치를 채시고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다가 제가 입원하기 4일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 길은 정말 그렇게 급하게 가시지 않아도 되는 길인데 저 때문에 빨리 가신 것 같아서 지금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정말 죄인이 된 느낌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저는 이제 나중에 드린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저한테는 안 가르쳐줬습니다. 1년 후에 제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니까 그때서야 이야기하대요. 1년을 절대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극심한 또 병원 치료하고 후유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집에서 퇴원해가지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척추가. 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0% 척추에 전이 됐다고 생각했죠. 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가도 부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생활이 근 한 달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으로 서울로 또 올라갔었죠. 갔는데 다행히 전이는 아니고 그 후유증이라고 돼요. 후유증으로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저는 간 색전술 1회하고 방사선 10회를 받았어요. 다른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그 방사선 피해가 그렇게 심하대요. 그렇게 그냥 퇴원 후에 먹지도 걷지도 못하고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뉴스타트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길로 뉴스타트 센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부터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159기로 참가했는데요. 그 직전 기수 158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만 하고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찾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었네. 저는 그냥 그 첫 강의부터 첫 마디부터 그냥 필이 팍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여기 와서 그때 완전히 회복된데 회복이 아니라 그때는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죠. 한 3일 지나고서 울산바위 생각지도 못할 울산바위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여기 오면 그렇게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2013년 12월 5일 날 159기로 처음 참가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총 4번을 참가했는데요. 처음에는 저 혼자 왔습니다. 저 혼자 와서 그냥 혼자 가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혼자 올 장소가 아니었어요. 가족들 특히 배우자하고 꼭 같이 와야 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돼도 그 다음날 오라고 했겠는데 전라도라 너무 멀어가지고 그 다음 기수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정말 그때도 가을이 왔는데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면서 정말 꿈같은
그런 9박 10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즐겁죠? 열동하고, 노래하고, 예? 예, 막 박수 치고, 크게 웃고. 언제 이런 거 해보겠습니까?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이고,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온 걸로 인해서, 여기 온 걸로 박사님을 뵌 것만으로도, 정말 그, 어저께 임 선생님 말씀하시더만요. 정말 절반은 회복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박사님 강의 중에 자꾸 쑥을 버려야 산다고 합니다. 쑥스러움을 버려야 돼요. 여기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세요. 저는요, 처음 두 번째 아내하고 왔을 때, 본부장님께서 부부팀 두 팀만 단상으로 모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티도 안, 무엇을 시킬지도 모르고 그냥 손을 잡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팀이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신나는 음악이 나오대요. 그 춤추라는 소리예요. 춤을 신나게 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큰 소중하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박사님께서 펴낸 그 DNA 스위치를 켜라 1권하고 자연치유 본능 2권 이 소중한 책자를 하사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 번 읽고 지금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부분별로 떠들려서 보고 여러분들께서도 구입하셔서 집에 가서 보시게 되면 투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는 뉴스타트를 알고 난 이후부터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현재 상황이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분노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차단하고 그걸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저에게 살 수 있는 꿈을 심어준 저희 아들, 딸, 자녀들의 사랑의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걸 받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다. 꼭 살아남아서 가족들 품으로 꼭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큰 투병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공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산자락 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평소 아내하고 같이 쓰던 그 남방은 아내한테 내어주고 저는 TV가 없는 조용한 가방으로 거처를 옮겨가지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TV 자주 보시죠? 골라서 보셔야 됩니다. 분노심을 유발시키고 수면을 엄청 방해해요. 이게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거든요. 나한테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척결해야 됩니다. 또 회복 후에는 이제 그 웃음을 주는 그 전혀 초기에는 전혀 안 봤어요. TV를 전혀 안 보고 회복 후에는 웃음을 주는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건 조금 봅니다. 지금은.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TV 딱 켜면 방송국마다 난리입니다. 뭔 계획이다 저다 해가지고 열받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켜는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저는 그래서 TV 코드라이 뽑아버렸습니다. 또 투병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단체 모임, 대인관계 등 불필요한 건 모두 정리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 모임까지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나가면은 모임 같은 데 이런 데 나가면요 보기 싫어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귀로 들어와요. 그리고 각종 그 평소에 즐겼던 음식들 그 유혹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현미밥에 야채식 너무 맛있죠? 저도 여기 와서 2013년도에 처음 참가했을 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지금은
이 현미밥에 야채식 아니면 어디 가서 정말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죠. 정말 맛이 나요. 예. 이거는 그냥 음식이 아니고요. 우리들한테는 치유식입니다. 정성, 먹을 때도 정성을 들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 말고 이걸 먹고 내가 꼭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성껏 드십시오. 꼭꼭 씹어서. 아, 그리고 저는 뉴스타트를 시작한 이후에 저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화장실 큰 거 잘 보시죠? 저는 뉴스타트 이후에 아주 그냥 시원하게 쾌변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뭐 그냥 깨질깨질하게 나왔는데 뉴스타트 이후에는 정말로 뭐 황금 색깔이 그 바나나 모양으로 엄청난 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 그 우리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네, 팔다리가 정말 너무 가을만 되면은 이 건성 피부염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겨울까지. 겨울 찬바람만 하면 팔, 다리만 그렇게 가려워요. 그게 전혀 없어졌어요. 뉴스타트 이후에. 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가 좀 많이 없죠? 이거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뉴스타트를 안 했더라면 지금쯤 중앙고속도로가 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사님께서 아직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강의 중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박사님께서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무려 15가지를 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매일 충분한 수면이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하고 아주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꼭 반성했고요. 충분한 물을 마셨는가, 맑은 공기를 마셨는가, 또 적당한 운동을 했는가, 회식은 충분히 취했는가 등등 그걸 꼭 반성의 기회를 삼았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 없는 일이 있어도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저녁이면 조금 괴롭습니다.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좀 연습을 했거든요. 늦게 자는 걸 연습을 했는데도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 무조건 그 우리 그 박사님께서 강의 중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잠자는 그 1시, 2시경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 손상된 유전자가 가장 많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런 심각한 사실을 망각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너무 그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TV 밤늦게까지 보고 11시, 12시 돼서 언제 잠을 잡니까? 또 각종 모임, 애경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셔야 살 수 있는데요. 병도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욕심 때문에 하거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욕심을 버리시고 저는 이제 그 투병 이후에 정말로 저희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욕심을 버리고 손해보고 살자로 바뀌었습니다. 손해보고. 좀 손해보고 사세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다툼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다툼, 이웃 간의 다툼. 아주 사소한 것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냥 내가 손해 좀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손해보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너무 편안해져요. 운동은 또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죠?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 안 해도 다들 잘하대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간단한 이런 운동만 하고 산책 정도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했는데요. 그또 매일 그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걸 꼭 완수하려고 하면 일 납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 투병 초기에는 그 하루 일과가 한 5시경, 4시 반에서 5시경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아침 먹고 7시 아침 먹고 아까 이제 3m로 이사를 갔다 그랬죠. 그 문만 열면 바로 산입니다. 한 350m 되는 조그만 산인데 도시락을 싸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한 구부능선 가면 편백님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가 거기까지 놀이터였습니다. 한 3년간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놀다가 거기서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박사님 강의도 듣고 또 졸리면 낮잠도 자고 그 여름에는 모기장을 치고 봄 가을에는 조그만 1인용 텐트를 치고 그렇게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5시쯤에 집으로 하산해가지고 저녁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 저녁은 아니, 잠을 일찍 자야 하기 때문에 전 저녁을 절대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고 소식하고 6시경에 먹고 8시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회복 후에는 또 거기가 집이 저 국가정원에서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국가정원 다 순천만 국가정원 다 다녀오셨죠? 몇 번씩 다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지금 한 6년 지나가지고 아주 그 산속 숲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 28만 평의 그 넓은 정원이 바로 제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드나드니까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도 않자 집에 내려와가지고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리산 피아골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간 이유는 살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마감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방 하나를 얻어서 그 지내게 됐는데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쭉 지나다, 6개월 지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완전히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 특별한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아예 그냥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그 마을 주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한테 최고의 치유 환경입니다. 겨우 경험으로 보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본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숲속에서, 뉴스타트 생활을 한다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도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운동을 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지만은 추운 겨울에는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걸 통해서 체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저 경우는 투병 초기에는 족욕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강의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님한테 강의를 듣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랑과 감동이 우리 병을 낫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강의를 들을 때요, 그냥 뭐 메모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강의 청취하는 것보다는 나의 모든 간절한 마음, 절실함을 담아가지고 가슴으로 정말 가슴으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 길이 나타납니다.
그거 꼭 건지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투병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 정말 그 주변의 사랑이나 가족들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사랑, 특히 제 아내의 사랑.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헌신적으로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아내의 사랑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여러 번, 하루에도 몇 번씩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눈물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속으로, 감동의 눈물을 매일 그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부부 이렇게 오신 분도 많고 그런데 다 잘 하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이 큰 뭐 이벤트성 그런 사랑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생활 주변에서 가정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환우들한테 배우자한테 가족들한테 그 사랑을 듬뿍듬뿍 아주 듬뿍듬뿍 주십시오. 그래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은 우리 잠자던 유전자가 깨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하고 포옹을 합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포옹을 하죠. 그런데 보통 짧게는 5초, 길게는 10초 정도거든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할 때는요, 부부 오신 분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행해 보십시오. 1분 정도 포옹을 하십시오. 저는 1분 정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포옹할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 대화를 하니까요. 그리고 포옹이 끝나고 상대방의 눈빛 얼굴을 보면은 아 여보 나 너무너무 행복해 딱 쓰여 있어요. 이 포옹의 효과가 이렇게 우리들의 그 아픈 곳을 치유시켜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뉴스타트를 실천한 결과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다는 그런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치 선생님께서 제 삼성병원을 다니는데요. 우리 병원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다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그때 이미 뉴스타트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속으로 교수님 그게 아니고 뉴스타트로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 보러 가면 그렇잖아요. 바짝 쫄아가지고 교수님도 무슨 이야기가 떨어질까 그렇게 쫄아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2012년 9월 체험 암 진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콧물 눈물 뒤범벅이 되어 가면서 5년만 더 살게 해 달라고 5년만 더 살게 해 달라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56세였는데요. 그때 당시 5년만 더 살면 회갑까지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 결혼식도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간곡한 그런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5년을 살게 해주셨고 또 둘째 아이 아들 결혼식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5년이 다 되어갔던 그 2017년 4월 정기검진에서 간에 또 조그만 종양이 생겼다고 그런 했는데 그때 충격은 그 암 처음 진단 받을 때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 원인이 있죠. 재발하면 원인이 있는데, 저도 그 용서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형제 간에 그 모든 그 좀 다툼이 있었어요. 불화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발이 되었는데요. 그런 시기가 좀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방황을 빨리 끝냈습니다. 뉴스타트를 하고 있었던 그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를. 그래도 그게 빨리 안 되죠. 잘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하여튼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주치의 교수님께서 재발된 종양 그 수치가 아직은 작고 0.9cm 정도 돼서 지금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고, 한 두 달 후에 다시 검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사람한테만 이야기하고 다른 가족들한테 저는 이야기를 안 했고 집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그 거기는 뉴스타트를 하는 병원인데요. 웃음 치료, 뭐 건강 강의, 성경 공부, 또 각종 체내 치료가 정말 그 병원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몇 년 더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저에게 그 사랑을 꼭 주시라고 정말 눈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너무 넘치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기쁨도 맛보았고요. 이렇게 그 요양병원에서 신나는 그 두 달간의 뉴스타트 생활을 끝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그 조그만 종양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 혈액 검사 모두 정상이고 중요한 그 간 종양 수치 AFP도 1.3으로 너무너무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주치의 교수님과 함께 그 두 달 전에 MRI 사진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것과 같은 그 첫 번째 기적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런 감사한 기적의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꿈을 꾸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 마음을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상태를 편안하고 그 행복한 이 마음 상태를 그리고 계속 매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나한테 무슨 신경 쓴 일이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 옛날 같으면 꽁하니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건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거기서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두시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했죠.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좋은 선택, 좋은 꿈만 꾸시고요. 무엇이든지 할 때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실천하신다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회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 그 상상을 자꾸 상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상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여기 계신 233기 동창생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두가 회복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